안녕하세요. 텍사스는 썬 벨트입니다. 텍사스는 겨울에도 기온이 영상입니다. 지난 30년간 평균적으로 2월 기온이 텍사스는 9도였고 대한민국은 1도였습니다. 2021년 2월 차가운 공기가 텍사스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텍사스 기온은 영하 2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풍력 발전기도 얼었고 변압기도 얼었습니다. 전력 수요가 전력 공급을 초과하면서 텍사스는 정전됐습니다. 주민들은 촛불을 켜놓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2023년 3월 일론 머스크가 XAI를 설립했습니다. XAI는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XAI는 8조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XAI가 멤피스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한해 동안 전력을 25기가와트시 사용합니다. 25기가와트시는 4인 가구 6천 세대가 한해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입니다. 사라 휴스턴은 우려했습니다. 우리는 정전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MLGW는 약속했습니다. MLGW는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변압기가 부족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2,75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안타 증권에서 종목을 추천합니다.